모닝. 뭘 그렇게 놀래? 이젠 괜찮아요? 뭐가? 농치견. 김여사 요새 좀 이상했던 거 몰라요? 내가 좀 그랬지? 네 말처럼 나한테 우울증 같은 게 왔었나 봐. 힘든 일 다 지나고 갑자기 상황이 다 좋아지니까 그 모든 게 되려 허무하더라고. 사람 그럴 수 있어요. 이제 다 정리됐어. 그래요? 다행이네. 걱정했지. 미안해. 왜 이렇게 섭섭하지? 뭐가? 혼자 힘들고 혼자 정리하고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정확히 뭐가 힘든지도 잘 모르는데 잘 됐어요. 김여사 정신 차렸으니까 이제야 한시름 놓겠네. 그래. 그런 의미에서 나도 연애 좀 해보려고. 연애? 왜? 난 뭐 평생 김여사 기쁨주만 하고 살 줄 아셨나? 잘 생각했어. 그래야지. 그래야지 너도 연애도 하고 장가도 가고. 연애도 하고 장가도 가고 애도 낳고 집도 사고 재벌이 돼도 좋겠네. 우리 김여사랑 어깨 나란히 하게. 그래. 그래야지. 아가씨야? 조현진이? 뭐 가능성 전혀 없는 건 아니지. 어, 민경아. 뭐? 소송? 넌 어째 자리 옮기자마자 사고부터 치냐? 센 거 한 방 필요했거든. 국장이 센세이션 센세이션 노래 부른데 어떡해. 또 기자를 들이닥치겠네. 경찰서에서 형사들이 왔습니다. 무슨 일인데요? CCTV를 좀 보자는데요. 이러시면 곤란합니다. 간단히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. 어우, 황 검사님. 이젠 한변이신가? 검찰청 떠났다고 말끝이 좀 짧으십니다. 무슨 일인데요? 옥정공원 쪽에서 외국인 시체가 발견돼서요. 탐문 수사 중입니다. 여기서는 한참일 텐데요. 예. 근데 요 아래 거리 CCTV에 요즘 센 사건이 없나 보죠? 변사 사건 하나 가지고 왜 박 형사님까지 남산에서 저 소나무 찾기를 하고 다니시는 겁니까? 자료나 내주시죠. 아유, 의료계 왜 이러십니까? 담당 검사가 누굽니까? 강충기 검사님이요. 진짜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. 확실해? 예. 김 수사관님이 15년 전 무연고한 사건 때랑 똑같대요. 언제부터 클럽에 드나든 거예요? 몇 달 전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. 이 남자 클럽 회원이에요? 네. 객실까지 들어간 거예요? 아니 이러면서 왜 클럽에 온 적도 없다고 얼른 플레이한 거야? 부적절한 관계 들통나면 끝장이니까 그랬겠지. 작작 좀 하시지. 에휴. 그냥 터트려버려, 정신 차리게. 걔랑 엮여서 괜히 나까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 싫어. 막아야 돼. 아휴, 알아서 하세요. 난 빠질 테니까. 그러니까 여기 변호사들 로열 패밀리 코프 손수건이라고 하는 거야. 뉴스나 걸린 CCTV 이게 다예요?
더 찾아보겠습니다. 찾아서 삭제할까요? 아니요. 지우지 마시고 일단 따로 빼놓으세요. 혹시 유신아가 클럽 상대로 소송이라도 한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도 뭔가 징계 있어야죠. 회장님. 우와, 한 변호사님. 요새 잘 나가신다는 소문이 짜르르합니다. 청와대 가신다는 말도 있고요. 국회 출마는 안 한대요? 광고문요. 사건 때 한 변호사님이 살해 용의자가 됐던 곰돌이, 그거랑 똑같아요. 곰돌이가 다 거기서 거기죠 뭐. 그 사건 제가 맡아서 잘 압니다. 그때 제가 찍어놓은 사진과 비교해 봤는데 크기 질감 똑같고 동일인 작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이렇게 되면 한준 변호사님을 참고인으로 소환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? 참고인, 고맙습니다. 무슨 일이냐? 야, 니네 시부님 열나 무섭네. CCTV 안 내놨다고 정관을 참고인으로 소환을 하시겠다. 정관 예우는 최대한 해드릴게요. 형사들만 온 동네 쫙 전단지 뿌리듯이 뿌리면 다냐? 수사의 맥을 잡아야지, 맥을. 엉아 좀 잡아줘. 내 방 가서 얘기해. 야, 자료 봐봐. 유류품들이야? 엉아가 분석해줄게. 이거. 너 윤심 왜 여기 있는 거야? 말해봐. 내 윌셔를 왜 여기다 모셔둔 거냐고. 나가자니까 얘기해 줄게. 이거 증거 1호예요. 사건 번호 2011형 3499. 야. 조니 헤이워드 피살 사건.